아,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카메라가 앞면 카메라예요. 이게 뒷면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손이고 이쪽이 왼손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틀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맞게 건 것입니다. 왜냐면 이쪽이 오른쪽이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왼쪽. 네. 그래서 좌우가 이게 대칭이 돼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건 일단 그렇게 하고 오늘은 한번 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꿈에서 나오는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동물들이 만약에 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하고 그리고 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주님 밝히 보여주사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런 것을 온전히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발견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성령님을 늘 우리가 갈급하고 찾사오니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보게 되면은요, 꿈에서 나오는 동물들이 있어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들이 이제 있기는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탄 뱀에게. 뱀이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했어요. 그 흙을 먹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은요. 뱀들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어봤어요. 요번에 이제 좀 재밌게 들어봤던 간증이 진호박 선교사님 간증이었었는데, 아, 이게 새롭게 하소서에서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마약을 하고 나면은 뱀이 앞에 나타난대요. 뱀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칼 들고 싸우겠다고 여기다 이제 칼을 이렇게 메고, 그거하고 또 싸우다가 다쳤다고도 그렇게 간증을 하셨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그런 악의 세력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약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은 영안이 열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서 진짜를 보느냐, 아니면 악령의 방법으로 그런 것을 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무엇을 뜻하냐면은요. 이 뱀의 색깔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흰뱀 같은 경우는 교만이 있을 때그 뱀이 사람들을 이렇게 꽁꽁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흰뱀, 그 다음에 초록뱀 같은 경우는 탐심이 있을 때 그런 초록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악어가 있는데요. 악어 같은 경우도 이것들은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항상 쓰입니다. 악어 같은 경우는 막 꿈에서 막 보트를 타고 가고 있으면은요. 악어가 옆에서 막 쫙쫙 입을 벌려가지고 쫙쫙쫙쫙 다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마귀가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너는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네가 지금 가는 길에서 잘못된 것을 뉘우쳐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어들로 이제 그 악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것이 모기나 아니면은 좀, 뭐, 각종 이렇게 벌레들 많이 나오잖아요. 벌레들 나오는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질병을 뜻하기도 해요. 질병의 영. 그래서 질병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양이가 꿈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고양이는 이세벨의 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나님 앞에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할때 고양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집안에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는요.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꿈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보거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고양이가 보였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꿈에서 또한 복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제 저는 이제 꿈에서 특공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특공대 분들을 입대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꿈을 깼는데, 아니, 그거는 진짜 특공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그런 이제 군사 훈련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옷이 벌거벗은 경우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제 꿈에서 내가 만약에 나체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하체를 벗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음란한 것을 행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옳은 행실을 하지 못했을 때 옷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영적 우리가 항상 옷을 입는다고 해도 영적인 옷은 틀려요. 그래서 영적인 옷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겨지면은 완전히 이제 그 나체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그런 옷들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것을 회개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서 세마포 옷이 이렇게 입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꿈을 꾸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요, 잠시 잠깐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분의 영적인 상태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잠깐 동안 이렇게 스치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거를 말하면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 저분이 이제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그냥 이름만 말했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행하는지, 그리고 아,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기도해야 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성경에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성경에 꿈이 없지 않느냐, 성경에 나온 계시가 전부 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인 사람들은 다 환상하고 꿈을 꿨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삭을 낳을 때 이제 메신저, 천사들을 보내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시켜주잖아요. 아브라함도 영적인 체험을 했었죠.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도 늘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이 넘쳐나게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되었었고,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농사가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겠어요? 이삭 같은 경우도 리브가가 올때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데 리브가를 봤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영적인 체험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의 사닥다리도 보고 그런 것처럼 그런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얍복강가에서, 아, 이제 내가 정말 형한테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아,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봐봐요. 자기가 마음의 최우선순위부터 딱딱딱딱 놓기 시작을 해요. 보면은요, 최우선순위가 아닌 것들부터. 처음에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라헬의 자식들, 그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형들이 죽으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종들, 그 다음에 이제 레아하고 레아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얍복강가에서,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둔부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다리를 절게 되지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엔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제일 앞서 나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경우는 이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들이 중요하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꿈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서 때를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꿈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든지 확증을 줍니다. 영적인 꿈 같은 경우는요, 한 번만 꾸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완전히 주셔요.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꿈들은요,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먹지만 영적인 꿈 같은 경우는요, 그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그것이 이제 늘 기억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뭐 통장 잔고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그걸로 선교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이제 통장 잔고가 이제 보여주시더니 비행기가 전 세계에 있는 비행기로 비행기가 이쪽 저쪽 저쪽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아, 비행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데를 선교를 하게끔 나중에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이제 막불 같은 것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통해서 뭐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꿈 진짜 막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렇게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고치 그 꿈에서 이러는 거예요. 꿈에서 어떤 꼬마애가 나와가지고 아니 그꼭 기도 저는 기도원에서 있었던 생활이 많으니까 꿈에서도 꿈을 깼는 꿈에서 이제 눈을 떴는데 근데 거기도 이제 또 어떤 기도원이더라고요. 산에 있는 기도원인데 거기서 내가 여기는 어떤 기도원일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도원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히스패닉 두 명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있고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몸이 있잖아요. 머리가 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고쳐도 자기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되고 아니야 예수님은 모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줬단다. 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도 치유할 수 있어라고 했더니 애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예수님께서 너를 지금 즉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고 손을 얹었더니 그 모든 게 바로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울고 그 엄마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너무 이제 감격이 되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하여 저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꿈들은 잊어먹지를 않아요. 잊어먹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꿈을 꿨으면은 그 결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또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고 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오직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나가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꿈과 환상과 음성 듣기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서서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성경으로서 계시가 끝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노래는 잘 부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니 그런 노래는 왜 부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온 계시가 끝이라면서. 그렇게 이게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자체가 이제 정말 말 세는 데 여종과 남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인데 그런 걸 이제 노래로 부른다는 것은 그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서 부르면 그게 어떻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이제 욥기서 33장에도 나와 있어요. 욥기서 33장. 욥기서 33장. 1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급괴를 버리게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이제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성장을 해나가기 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꾸다 보면은요, 아, 이게 그 영이고, 이게 그 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해도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아, 이런 부분이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 또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영적인 꿈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확증시켜 주시옵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 귀가 둔하오니 주님 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쳐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한 이후에는 듣는 연습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 부엉이가 나온다는 것은 부엉이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으로 이제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북이 얘기를 해서 거북이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제 느릿느릿하잖아요, 거북이가. 그래서 나태함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더 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제 하나님 성령님께 물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딱 이거는 이거다라고 할수 있는 거는 좀 부정적인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아까 말했다시피 고양이, 뱀, 용, 뭐 그리고 또 사자, 아니, 전갈, 그리고 또뭐 박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쥐 같은 경우는 이제 악한 영이거든요. 쥐 같은 경우는 이제 단합을 많이 하잖아요. 단합을 해가지고 찍찍찍찍찍찍 거리는 것처럼 더러운 영이에요, 쥐가. 근데 이 쥐가 많은 곳이 이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 그 쥐들이 이제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더럽게 놀잖아요. 보면은 다 강간하고, 그런데도 자기가 옳다고 하고, 그게 이게 쥐들이 그렇습니다. 쥐들이 이제 더러운데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쥐가 있고, 뭐 쥐, 뱀, 그다음에 용, 뭐 박쥐, 그리고 개구리 거짓의 영, 그리고 또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그리고 나를 돌아볼 때는 그런 동물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황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황소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황소를 보여주셨다. 그러면은 믿음을 갖고 이제 굳건히 인내하면서 나아가라는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황소를 보여줬을 때 정말 그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나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그건 또한 이제 악령의 세력이 강해졌을 때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딱딱 정해져 있는 거는 좀 부정적인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요,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이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꿈에 대해서, 꿈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꿈뿐만 아니라 환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꿈에서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또한 풀이하여 주사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 많아지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